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리언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고요. 다음은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명준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퓨런티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주일간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런티어의 사업 내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중에서 스마트폰용이 타겟이 아니고 전장용 카메라, 자동차용 카메라를 주력으로 하는 조립 및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액티브 얼라인이라는 장비인데요. 카메라를 생각을 해보시면 렌즈, 뭐 액추에이터, 이를 고정시켜주는 프레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일렬로 맞춰줘야지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정확하게 사진이 찍힐 건데요. 이런 구성품들을 오차 범위 내에 정확하게 일렬로 맞춰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포커싱, 뭐 캘리브레이션, 테스트 장비까지 뒤에 후공정 테스트 장비까지 라인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전장용 카메라를 주력으로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전장용 카메라 시장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장용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전장용 카메라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장비 회사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전장용 카메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전 세계 뭐 자동차 기업, 테크 기업들이, ICT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산업이 자율주행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의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의 차별화 포인트로 ADAS를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과 ADAS 기능들을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 단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주차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차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정확하게 이동하는 구간을 또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는 이를 사람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카메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인식과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레벨이 지금 현재 한 2단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전장용 카메라의 개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카메라 화소수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스마트폰을 매년 출시를 했었는데 강조하는 부분들이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카메라 화소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뭐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카메라에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1억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장용 카메라 역시 정확한 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화소수를 상향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것들은 전장용 카메라 자체의 변화도 야기하지만 전장용 카메라의 장비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성장과 맞물려서 장비 회사도 성장할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고객사 및 국내외 경쟁사들이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고객사 많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뭐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를 대부분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코닉스, 옵티론텍 뭐 이런 기업들의 고객이기도 하고요. 주력 기업으로 좀 주목을 하실 만한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해외도 지금 여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앱티브라는 회사와 북미, 중국의 전기차 기업으로도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쟁사는 해외 기업인 ASD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뭐 이지미디어, 루니텍 이런 회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액티브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주력 제품에 관련해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장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사가 경쟁력에 있어서 국내 경쟁사 대비, 국내외 경쟁사 대비 돋보이는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질문하신 대로 기술이 좀 뭐 우수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장비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온라인 장비, 액티브 온라인 장비는 2012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자율주행 라이다 온라인 장비도 2021년 작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판매를 한 레코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장비를 납품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빠른 시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매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당연히 좀 소요가 됩니다.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컨택을 하고 장비 개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를 납품했던 레퍼런스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 성장과 인라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기술 효과도 연동이 될 건데 장비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고객사에서 선호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경쟁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국산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퓨런티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 성장이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이슈와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발생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생각을 하실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자율주행 레벨 상향에 따라서 ADAS의 기능 적용에 따라서 차량용 내 자동차 내 카메라 적용 대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라 자동차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상태라는 점에서 훨씬 더 성장 포인트를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액티브 온라인 장비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장비가 확대가 될 겁니다. 뒤에 포커스 장비, 컬래버레이션 장비, 테스트 장비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업을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에 의해서 자동차 카메라 모듈 생산량 감소보다는 시장 성장성이 훨씬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관련돼서 이런 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 성장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자동차 내 카메라 적용 대수의 속도가 이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카메라 시장이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의구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퓨런티어는 잘하고 있는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커싱, 칼리브레이션, 파이널 테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턴키시고 납품하는 것들을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산화 이슈가 있고요. 외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카메라 모듈,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 기업들도 이쪽 시장을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퓨런티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